그렇게 이 연전이 끝났고요. 일요일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대명킬러 웨일즈 선수들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대명킬러 웨일즈 선수들의 이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이 경기를 이겨서 이세 명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자 뭐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이 끝난 뒤에 김근호 광식 그리고 이동민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은퇴식에는 대명 선수들은 물론이고 안양할라 선수들까지 자리에 함께해서 이세 선수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모습에 되게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감명 깊게 느끼시고 감동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에서도 준비한 영상이 따로 있는데요. 그 현장, 은퇴식 현장과 함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근호 형, 제가 루키 때부터 맨 처음에 형을 만난 것 같은데, 형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네요. 뭐, 잔소리도 많이 듣고, 뭐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저를 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형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겠습니다. 광식이 형, 뭐, 내가 형한테 많이 까불고,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괴롭히는데 다형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또 작년에 또 내가 대명 와서 처음에 이제 좀팀 분위기에 적응 못 하고 있을 때 형이 옆에서 많이 챙겨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형은 뭔가 이 진지한 게좀 강하니까 뭐 고등학교 코치로서 애들을 더 진지하게 대하면은 선수 때보다 더 즐거운 보람을 형은 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형이 생각하는 뭐 아이스하키로 경성을 꼭 바꿀 수 있길 바래. 화이팅. 똥마, 뭐 너는 진짜 우리 둘은 뭐한 것도 많고 같이 뭐 즐긴 것도 많은데 뭐 그래서 좀더 마음이 짠하고 조금 속상하기도 한다. 뭐 너가 뭐 하키를 더 하고 싶었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인생 살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생각하고 뭐늘 혼자 있어도 잘 챙겨 먹고 몸 건강히 연애도 하고 그래서 꼭더 멋진 제2의 인생을 살길 바란다. 근호 형, 광식이 형, 똥마, 셋다 화이팅! 그동안 수고했고 곧 따라갈게. 일단 은퇴하는 근호 형 힘들게 복귀해서 좀 마음고생 심하게 마지막 선수 생활 했는데 그래도 형 보면서 좀 자랑스럽고 나 뿌듯했고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마지막까지 즐거운 선수 생활이었길 바라고 꼭 좋은 지도자로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민이도 제 마지막까지 나는 너를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하든 너는 걱정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광식이는 지금 좋은 지도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돼서 선수 때처럼 성실하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 그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근호 형, 광식이 형, 동민이, 그동안 운동하느라 고생 많았고, 동민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중학교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같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이 더 못해서 아쉽고, 하지만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 잘하길 바라고, 광식이 형도 상무에서 진짜 힘들 때 같이 옆에서 힘 많이 돼줬는데, 이렇게 은퇴한다니까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그럼 하지만 광식이 형, 동민이, 근호 형다 새로운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안녕, 근호 형. 우선 형이 선수로서 더 이상 이제 얼음판에 설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항상 형 응원할 거고, 또 항상 사랑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나는 좀 오래 하다 갈게. 광식아, 대학교 때 같이 선수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는데,
먼저 빨리 은퇴를 해가 됐고 해서 조금 마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선수 생활 하면서 열심히 했던 너의 열정과 패기는 모두 어떤 모든 선수들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본받을 점이 많았던 선수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인생도 응원할게. 수고했어. 광채가 지금까지 학회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제 은퇴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근호 형은 같이 라인메이트로 한라에서 같이 뛰었었고 좋은 추억이 많고 또 광식이는 또 같은 동기로서 많이 또 추억도 많고 동민이는 또 상무에서 같이 저랑 방 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은퇴를 한다니까 아 마음이 조금 아프고 또 남일 같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다들 해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제2의 인생 시작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동민이 형, 광식이 형 안녕하세요. 제 얘기입니다. 네, 형들 은퇴하신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지금까지 운동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태까지 형들 지켜와 본 결과 정말 너무 성실하고 좋으신 분들이기에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성공하고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새 출발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광식, 이동민, 화이팅! 오바스! 영상으로 마음을 전하려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그동안 희노애락과 함께한 선수생활 정말 고생했고 수고했다. 앞으로 내 생각엔 넌 좀 더 멋진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 광식아, 우리 화이팅이다. 네, 이 사진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제가 99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승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경성중학교 시절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요. 이때 사진을 보면 박우상 선수도 있고 김기성 선수도 있고 전승하던 멤버입니다. 잡지 모델로 친구랑 선정이 돼서 춘천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저한테 남아있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승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잘 보시면 주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지금 고려대학교의 안현민 선수가 아니구나, 안현민 코치. 네, 이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에 8개 대회를 모두 우승을 했었는데 지금 가운데 가슴에 캡틴 주장을 달고 있는 친구가 제 불알 친구인 김영준 선수고요. 지금 너무 하이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018년 10월 오늘 저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시작을 해서요. 지금 한 24, 5년 정도 선수생활을 제가 22년을 선수생활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원섭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저는 시원한 마음이 훨씬 크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혼자 서울을 올라와서 운동을 하려고 올라왔어요.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운동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아시아리그까지 와서 뛰고 있더라고요. 아시아리그는 제가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간이었고, 누구는 아이스하키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놀이터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고, 경기장에 가는 게 좋았고, 저한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뒷일 앞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 경기 그 순간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자신 그냥 즐거웠고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나이 먹고 고생하고 있는 이용준 선수한테 한마디 하자면, 힘들겠지만 잘 버티고, 많이 힘들 거야. 끝까지 잘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최장수하는 선수가 되길 바란다. 안녕 우영이야. 지금 여기 와서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그래도 옛날에 형이 괴롭혔던 게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많이 아쉽고, 지금 이번 시즌 준비 잘 해가지고 나머지 경기 잘 했으면 좋겠어, 형. 야 우영아, 주장으로서 지금 많이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가 또 성격이 좋으니까 잘 극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팀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랄게.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응원할 테니 열심히 하고 꼭 우승하는 팀으로 너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현장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찡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봐도 또 그 마음이 드네요. 은퇴식 소감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네. 이 선수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봤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상이 대충 되잖아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다. 네, 은퇴를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더구나 네. 친했던 동료들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훗날 네. 저런 축하를 받으면서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표정들을 몇 명한테서 봤는데 맞아요. 일단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다 이 축복 속에서 은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경기에선 졌지만 네. 나와서 동료로서 맞아요. 앞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또 응원해 네. 주는 선배들이나 동료 또 친구의 후배들 한라 선수들한테서도 너무 고마웠었고 네. 또 제일 감사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는데 네. 근데 계셨잖아요 현장에. 네, 저는 몰랐는데 네. 펑펑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네. 제가 또 놓친 말이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늘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실 아버지께도 감사하다고 감사했다고 꼭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중계 데뷔도 하셨잖아요. 네.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네. 일요일 두 네. 경기 다 너무 편안하게 했고요. 네. 워낙 피디님도 편안하게 네.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또 캐스터분도 저를 잘 도와주셔서 네. 편안한 해설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주변에서도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맞아요. 자신감 있게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셔서 네. 제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응원을 받고 또 네. 자신 있게 2차전까지도 네. 또
열심히 잘 해봤습니다. 맞아요. 제가 저 1차전은 라이브로 봤고 2차전은 이제 현장에 가면서 또 라이브로 봤는데 칭찬 일색이었어요. 너무 꿀보이스라고 2차전에서는 특히 애국가도 부르셨잖아요. 네, 은퇴식 또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너무 바빴어요. 네, 애국가까지 하려니까 거의 제 나이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저는 스스로 들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자리를 또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준 대면 킬러웨이즈한테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팬분들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느끼기에도 정말 아이스하키 선수가 이렇게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고 다양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라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근데 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애국가에서 너무 기교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성공적으로 중계 데뷔도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중계 해설위원으로서 원더스포츠에서 활약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